오늘은 아 특별해요. 엄청 맛있는 잡채예요. 특별한 잡채예요. 닭가슴살, 백김치, 머위, 예, 부추 잡채예요. 닭가슴하고 닭가슴살을 갖다 양념한 다음에 예, 볶은 다음에 당면 삶고 백김치를 아, 백김치를 넣어서 와, 백김치하고 머위하고 머위가 건강이 좋잖아요. 머위 백김치 아, 또 자색 고구마 넣고 닭가슴살에 아, 백김치 머위 닭가슴살 잡채예요. 아주 맛있네요. 와, 특별하고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나네요. 아, 이 닭가슴살 이 김치도 엄청 백김치가 삭삭 익어서 맛있어요. 당면보다 더 맛있네요. 이 백김치가 더 맛있어요. 이 머위는 체중 조절도 되고 아, 폐라든지 기관지에도 좋고 염증을 제거해주고 탱성 무릎 관절에도 엄청 좋아요. 아, 닭가슴살은 다이어트. 아주 부추도 밭에서 나온 부추도 이제 집어넣고 자색 고구마도 넣고 아, 이렇게 아주 엄청 맛있는 자색 고구마 농사진 걸 집어넣어서 아, 여기에 주요 메뉴는요 아, 이 백김치하고 아, 사금사금 익은 올봄에 담은 백김치를 우리 김장 배추 봄에 다시 봄김장 겨울 지는 봄 배추로 담은 백김치에 사금사금 익은 것을 머위 이번에 딴 머위 채취한 걸로 같이 넣어서 이렇게 백김치 머위 잡채를 했어요. 엄청 맛있네요.